싱크대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디자인에 따라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멍은 거울을 향해 있는 가장자리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도꼭지 밸브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구멍은 범람을 방지하고 배수구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구멍이 없다면 물이 가득 찬 대안은 배수구에서 나오는 공기에 가해지는 저항 때문에 천천히 배수될 거예요. 욕조에도 이 구멍이 있지만 주방 싱크대에는 구멍이 없어요. 욕조는 채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딴 데 주의가 산만해져 그곳을 나와 욕조 채운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조에 좀 더 필요하죠. 주방 싱크대는 두 표준 대화 사이의 칸막이 모양으로 범람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칸막이는 가장자리보다 더 낮게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등산 배낭에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특징이 있어요. 가슴끈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버클에 내장된 호루라기가 보일 거예요. 혼자 있거나 등산 중에 어딘가에 끼었거나 물에 있거나 거기서 혼자 떨어졌을 때를 위한 거예요. 모든 배낭에 호루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산악자전거, 하이킹, 스노보드, 스키 그리고 다른 비슷한 야외활동을 위해 특별히 구안된 현대식 배낭에는 호루라기가 있어요. 배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브랜드들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외부에 패치가 꿰매진 표준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걸 래쉬탭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돼지코라고 불러요. 원래 제조업자들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얼음 도끼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기능을 고안해놨어요. 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걸 가죽으로 만들었죠. 물론 보통 배낭 여행자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패치는 헤드폰이나 물병과 같은 물건들을 들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해요. 또는 등산화와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묶어두면 배낭 안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왜 쇼핑카트는 막혀있지 않고 격자무늬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조업체는 금속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카트가 더 가볍고 저렴해지죠. 또 슈퍼마켓 직원은 카트에 뭐가 들었는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카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워요. 만약 막혀있는데 누군가가 그 안에 오렌지 주스나 우유를 엎질렀다고 상상해보세요. 밖에 비가 오면 카트가 이런 식으로 배수하는 게 더 쉬워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세탁 바구니에 종종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빨래가 숨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러운 세탁물에 사용하면 밀폐된 바구니를 환기시키기가 더 어렵고 세탁물에 곰팡이 피는 걸 막기 힘들죠. 또 통풍구가 없는 바구니에 훨씬 더 많은 정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스키 글러브에 멋진 작은 고리가 있는 거 봤어요? 네, 손가락에 있는 거요. 이 장갑은 스노보드, 스키 또는 다른 활강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손가락의 루프 때문에 카라비너를 사용하여 장갑을 팩에 걸 수 있어요. 열린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하이킹을 하거나 다른 겨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장갑에 어떠한 파편이나 눈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요. 제가 늘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소위 카라비너 고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로 손가락을 위로 한 채로 장갑을 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방울이 생겨도 손가락에 고이지 않고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예요. 새 가방, 신발, 그리고 많은 제품들과 함께 나오는 실리카젤 포장 알죠?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발이나 그게 들어있던 다른 제품들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 봉지들은 주변으로부터 수분을 몰아내기 때문에 건조제와 같아요. 예를 들어 폰을 말려야 하거나 잘못된 곳에 물이 고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다룰 때 실수로 붙이고 싶지 않았던 페이지를 집을 수 있죠. 이 간단한 팁을 쓰지 않는 한 이걸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스테이플러 앞부분을 보세요. 저기 금속판 보이죠? 그건 모루라고 해요. 스테이플러를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휠을 임시 스테이플러 옵션으로 돌릴 수 있어서 핀을 제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네, 모루가 거기 있으니 스테이플러 설정을 조절하시면 돼요. 치약이 여러 가지 색을 띠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대부분은 왜 그런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죠? 1970년대 사람들은 치과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들은 치약이 단순히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쿠아 프레쉬가 구강 세척제 성분도 있는 치약을 처음으로 꾸안한 이유죠. 그 파란색 줄무늬 말이에요. 나중에 잇몸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빨간색을 첨가했죠. 알루미늄 호일 박스는 우리가 진짜로 숨겨져 있다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 상자 옆면을 자세히 보려고 애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깜빡이한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는 둥근 구멍이 있어요. 생겨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호일을 뽑는 동안 판지로를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비니의 폼폼은 모자 위에는 귀여운 또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못생긴 공이에요. 오늘날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을 수 있지만 항상 패션 디테일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비니가 바이킹들이 길고 추운 겨울 내내 귀를 따뜻하게 유지할 방법을 찾다가 발명한 거라고 해요. 얼마 후 상단에 폼폼도 추가했죠. 원래는 솔기가 분리되는 걸 막아주는 거였어요. 전통적인 뿔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많은 가정에서 핀과 바늘을 위한 토마토 쿠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매달려 있는 이 딸기를 보세요. 이상하죠? 이 과일이 토마토에서 자라지 않는 걸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딸기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늘을 위한 거예요. 토마토 쿠션 위에 있는 다른 바늘들을 뒤지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치약 튜브나 크림 위에 있는 뚜껑을 보세요. 뚜껑 안에 보이는 이 뾰족한 원뿔은 새 튜브를 열 때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봉인의 구멍을 낼 수 있거든요. 네, 뾰족한 걸 찾거나 손톱을 쓸 필요가 없어요. 칫솔에 파란색과 흰색 무늬 솔이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지만 이 기능에는 실제 용도가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파란색 염료가 닳도록 디자인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새 칫솔을 써야 할 때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요.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길 권장하지만 만약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유용하게 상기시켜줄 수 있어요. 많은 자동차의 창문 가장자리를 따라 검은 점들이 있어요. 멋진 디자인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실용적인 용도가 없는 걸 추가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아마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점들은 프릿이라고 불려요. 독일인 프릿츠와는 달라요. 프릿은 차 내부 기온의 고저가 심할 때 유리 가장자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가스통에는 아주 작은 두 번째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구멍에서 액체를 쏟아낼 때 공기가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종의 콸콸거림을 막기 위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액체의 흐름이 고르지 못해서 결국엔 바닥 전체에 넘쳐흐르게 되거든요. 또 이 구멍은 가스를 배출하고 통이 사용 중에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있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